자, 이번 영상에서는 수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압입니다. 수압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수압은 처음 설치할 때에도 설치 영상도 보시고, 이제 링스의 특징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 하드디스크 일부를 메모리에 램처럼 사용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수압이라는 게 교환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링스 설치할 때, 대부분의 배포판은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둬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설정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설치한 이후에 이제 그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수압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수압을 그 메모리가 충분하다 보니까 90년대나 후반이라든지 2000년 초반까지는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압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서버들이 메모리가 워낙 충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수압을 크게 쓸 일은 없습니다. 쓸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혹시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압은 링스 설치한 후에 수압이 부족한 경우 디스크에 남은 공간, 즉그뭐 DF-SJ 했을 때 남은 공간, 이건 이제 파일로 생성을 수압 파일로 생성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파티션이 있다, 파티션을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파티션도 있죠. 네, 이거를 둘다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둘 다. 일단 용량이요. 용량. 그 뒤에 보면 관련 변경을 책에 보면 관련 변경으로 나오는데 그냥 먼저 해보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좀 편할 것 같아서. 네. 먼저 그 수압 상태를 확인하는 명령이 풀입니다. 풀이. 풀이하면 단위가 모르기 때문에 풀이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그 뒤쪽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프리는 이제 그 메모리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저희가 2기가를 할당했다는 거고, 램이라고 보시면 되죠. 현재 554메가 쓰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4기가 정도, 1468메가 정도가 이제 남아있다는 거죠. 굉장히 대부분 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된 명역으로 3메가 쓰고 있고, 버퍼 73, 캐시로 233메가 쓰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제 버퍼랑 캐시로 쓰는 이 용량은요, 실제 메모리를 차지하는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버퍼랑 캐시를 빼면 242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시스템은 실제 쓰고 있는 메모리는 241메가라는 거고요. 약 1.7기가 정도, 1780메가 놀고 있다는 거고, 밑에 수압 보이시죠? 수압. 예, 깔끔하게 0입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수압을 늘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지만 저희가 실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이렇게 실습을 해보는데, 일단 파티션도 해보고요. 파일도 다 해보시죠. 자, 그러려면 지금 파티션이 F디스크 마이너스라면, 제가 이걸 홈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3번을 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DF-H 하게 되면 지금 3번을 홈2로 했거든요. 이거 U마운트 홈2로 이렇게 연결을 끊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 중이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etc/mt fsf 등록을 시켜놨기 때문에 etc/mt fsf도 제거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 참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소 처리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디스크로 저 파티션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금 정리해보면 프리 마이너스 M 했을 때 수압이 지금 2기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파티션으로 1기가 정도만 할당을 하고요. 파티션으로는 이제 제가 파일하고 파티션 둘다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티션은 1기가로 한번 늘려보고요. 수압 파티션으로. 그 다음에 파일도 해보니까 파일은 500메가 정도 해볼게요. 파일은 500메가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티션부터 해보죠. 파티션 F디스크 하고요. DV에 SDA 갑니다. F디스크 마이너스 복사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F디스크 마이너스 해봤죠? 3번은 지금 기존에 홈트로 썼었잖아요. 제거하고 있습니다. F디스크 하고요. DV에 SDA 누르시고요. 자, P 한번 누르겠습니다. 습관적으로. 3번을 지우시면 M 누르시면 눌러보겠습니다. 삭제하는 명령이 D죠? delete a partition 되어 있죠. D 엔터 치시고요. 삭제 몇번할 거냐 물어보세요. 3번 날리시면 되죠. 자, 그럼 P 하면 지금 2번이 1, 2번만 있죠? 3번이 지워진 거 보이시죠? 자, 추가하겠다. M 다시 눌러볼게요. 추가. 아까 말씀드렸죠? N이죠? add a new partition입니다. M 누르고요. 자, 내 프라이머리 파티션 3번, 4번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선택을 하고요. 자, first 실린더는 그냥 엔터 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실린더, 아까 실린더로 계산하면 1 실린더 80만 바이트 정도 되는데 계산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1기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피해보죠. 자, 그럼 1기가에 해당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3449번서부터 3580번, 80번 실린더 번호까지라는 거죠. 뒤에 좀 공간 조축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끝내야 되죠. 피해보면, 다시 애매보면, 저장하고 끝내는 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더블이죠. 라이트 테이블 앤 디스커넥시트죠. 더블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재부팅 해낸다는 거죠. 재부팅. 그래서 리부트 해야 됩니다. 리부트하고, 리부트하는 동안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련 명령어. 일단 가장 먼저 새롭게 수업을 만들어야 되죠. MK 수업 하시면 되는데, 수업 파일인 경우엔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인 경우에 이제 배드 옵션 검사해주는, 간단합니다. 그냥 MK 수업, 메이크 수업 하시고, 수업 파티션, 아, 파일이나 파티션, 물론 수업 파일은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 DD라는 명령으로 생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존 ST4로 되어 있는 공간 일부를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수업하고, 그러니까 수업 영역하고 리눅스 영역하고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은 어떤 개념이냐면, 논으로 지금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0평을 밭으로 쓰고 싶으면 기존에 논으로 심어져 있는 부분을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때 초기화하는 명령이 DD입니다. 그래서 일단 MK 수업하고 수업 파티 파일을 생성하면 이제 그걸 이제 수업으로 바꾸라는 거고요. 파티션을 하시면 되는데, 파티션은 보통 심에서 C 옵션을 줍니다. 배드 섹터 같은 거 있는지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C 옵션만 있다가 주는 차이, 똑같아요.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쓰는 거를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MK 수업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이시죠? 수업 파일하고 사이즈죠, 사이즈. 사이즈. 뒤에 킬로바이트 단위, 그러니까 이게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아, 킬로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 안 써도 돼요. 자, 자동 인식합니다. 자동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파티션은 이제 저희가 지금 DEV SD 3번이 되겠죠. 마이너스 C 옵션만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활성화 시키는 게 수업 ON이고요. 당연히 끄는 게 수업 OFF입니다. 수업 ON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FS 탭에 등록을 하시지 않으면 명령어로 이 수업 ON 하면 바로 확장이 돼서 수업이 사용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재부팅하면 초기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FS 탭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수업 ON 하시고, 예, 파일명. 이게 지금 슬러시 수업 파일이 최상위 위에 수업 파일을 만들었다는 거고. 요게 이제 파티션. 네, DV인데 DB로 되어 있네요. 네, DV입니다. 이 오타네요. 그쵸? 예, DV에 STDB2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그 부분을 이제, DV에 STDB2를 이제 활성화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부 활성화, 수업 온 A 하게 되면 이제 ETC 밑에 FS 때 되어 있는 걸 활성화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가 현재 수업 상태를 출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오프는 이제 끄는 겁니다. 수업을 이제 해제하겠다고 오프 하시고, 수업 파일명, 그 다음에 파티션 지정해 주시면 중지됩니다. 프리 명령어, 아까 설명드렸죠? 프리. 밑에서 수업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네, 수업 영역 만들기인데, 제가 파티션 먼저 했기 때문에 파티션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재부팅 됐죠? 네, CentOS를 해놨습니다. 자,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수업은 뭐 금방 합니다. 자, 수업 파티션. 자, F디스크 마이너스 3번이죠? cat 프로시 밑에, 네, 파티션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인식되어 있죠? 대략적으로 1기가, 예, 1기가 할당되는 거 보이시죠? 자, 간단합니다. MKE의 수업이라고 하시고요. make 수업이라고 하시고요. 아, 일단 프리 용역으로, 아, 오상기 전에 하면 되죠. MK 수업 하시고요. 자, 그냥 DV에 SD, A3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배드블록 체크하는 옵션 줍니다. 또 실무에서 마이너스 C. 괜히 이제 배드블록 있으면 큰일 나니까 쭉 체크를 하죠. 그래서 수업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세팅 업 수업 스페이스 버전 1번 이제 사이즈가 이제 키비바이트라는 거죠. 1번. 그 다음에 노 라벨 없고요. UID도 생성된 거 보이시죠? 라벨은 뭐 붙이시면 되는데, 뭐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UID 쓰기 때문에. UID는 나중에 이거 쭉 복사하셔서, 이건 ETC 밑에 FS 탭에 등록할 때 이제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업은 하시기 전에 프리 마이너스 M만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2기가인 상태 확인이 되어 있죠. 대략적으로 2047메가바이트인데, 활성화하겠다 그러면 이제 수업 ON 하시고 DVSD A3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프리 마이너스 M하면 수업이 이렇게 3기가로 이렇게 늘어난 거 보이시죠?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ETC 밑에 FS 탭에 등록을 하셔야겠죠. DV 테일 보면 테일 마이너스 1로 아까 지금 주석 처리 한번 볼게요. ETC 밑에 FS 탭 보시면 이 부분에 이제 DVSD3 이거 똑같네요. 다 공교롭게 지웠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네 수업 네 디폴트 영역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치명 똑같고 수업입니다. 이건 책에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파일 생성하는 거. 자, 파일은요. 자, df-h 하시면 남는 공간 쪽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최상위 쪽이, 저희가 지금 최상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최상위 쪽이 지금 네, 18기가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18기가 쓰시면 중에 이제 만약에 500메가를 쓰겠다. 자, 그러면 그 기존에 EST4로 포맷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영역을 밀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EST4가 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수합, 네, 밭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밀어버려야 되거든요. 그 초기화 명령이 DD입니다. DD가 굉장히 많은 명령어입니다. 뭐, 대소 문자도 전환시키고, 백업할 때도 쓰이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뭐 초기화할 때도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if하고 이 파일은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릴게요. DV에 초기화하는 게 제로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0으로 000다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output 영역 지정 최상위 밑에 자기가 지정하시면 돼요. 보통 저는 이제 수업 파일로 하거든요. 뭐 수업 언더고 파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책에는 다 실었는데 먼저 그다음에 block 사이즈 지정할 수 있습니다. block 사이즈를 기본 바이트예요. 이렇게 1024 하셔도 되는데 그냥 뭐 1K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4로 떨어지게끔 10024를 한다든지 단위 붙여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카운트가 중요하죠. 카운트 이게 블록의 개수이기 때문에 500메가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 1, 10, 100, 1000, 10만, 10만. 네, 그죠? 네, 10만. 100만이 1기가바이트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네. 1K씩 50만 개가 500메가가 됩니다. 500메가. 자,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되겠죠. 엔터. 아, 너무 많이 했나?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이거 좀 되는 동안에. 자, 수압 파트는 보이죠? FDisk 나눴고요. 그 다음에 SA B2로 했다고 가정했다고 했죠? 아, 네네네. 이 속성 코드를 안 바꿨네. 제가 너무 오래간만 하다 보니. 사실 안 바꿔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이제 부팅 시에 인지 못해. 아, 이거 바꿔야겠네. 네. 이걸 깜빡 잊어버렸네. 왜냐면 또, 팀 명령 저희가 안 해봤지 않습니까? 이걸 안 바꾸면, 네, 부팅 시에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뭐, 최근에는 안 바꿔도 종종 하더라고요. 자, 이제 500메가 카피 됐다고 보이죠? 다시 갈게요. FDisk에 DVSD. 왜냐면 이게 피해 보여요. 지금 3번이 수압이잖아요? 근데, 뉴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이걸 푸시를 안 해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수압 아닌 적을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T로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아, 이 작업을 안 했네. 코드 모르시면 L 눌러보세요. L 눌러보세요. 자, 그럼 수압이, 물론 아까 82번이 보일 텐데, 여기, 그, 코드 보시면, 네, 링스 수압이 82번이죠? 네. 82번 입력하시면 돼요. P 누르면 수압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오래간만에 해서, 이거 바꿔주시고, 더블 누르시고, 재부팅하면 이제 반영이 되겠죠. 예, 82번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파일 생성하고 수압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FS 탭 등록한 거 보이시죠? 장치 파일명, 그 다음에 수압, 디폴트 영영 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 파일 체크할 게 없기 때문에 영영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작업한 거죠. DD. 그 다음에 MK 수압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수압판 하고, 그 다음에 부팅 시에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수압 파일만, 이름만, 저 이번에 언더바로 했기 때문에 언더바로 하셔야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ls 하고요. 슬래시 하면 여기 수압 파일이 생겼다고요, 이게. 저 언더바로 했습니다. 사이즈 보겠다면 db-sh 수압 파일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약 489메가죠. 원래 1024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1K로 했기 때문에 용량이 좀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k 수압하고요. 예, 수압 파일 하고요. 네, 지금 이제 경고가 나오긴 하죠. 네, 그렇지만 일단은 네, 전체 디스크 네, 뭐 부트 섹터는 뭐안 된다는 거죠. 네. 일단 뭐저 메시지는 뭐 크게 네,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무시하셔도 되고 아, 생성이 됐고요. 네, 생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화본
수화본 하시고, 원래 최근에는 이제 최상위 쪽에 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화본 하고, 수화 파일 하고요. 자, 그다음에 프리 마이너스 M 하면 이제 500메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압을 늘리는 거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간단히. 그래서 파일로도 생성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파티션이 있으면 파티션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TC 밑에 FSA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언더바 했죠? 수압 언더바 파일, 수압 어 디폴트 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재부팅할 때 수압을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압 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또 작업 이런 작업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려고 생각됩니다.